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미스대국 미 제66회 미스코리아 후보 42번 박지호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두꺼운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요. 제가 최근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인생템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최근 합숙을 시작하기도 했고 잦은 메이크업, 그리고 스트레스, 와 같은 이유로 피부에 트러블이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모공이 점점 커지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고민을 가진 제가 좋은 기회를 통해 메디퓰린의 블랙시카 마이크로바이옴 모공 클렌저를 사용해 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모공 함수에 효과가 좋은 숯가루와 진주가루와 같은 천연 성분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여러 번의 세안이 필요 없이 단한 번으로 세안을 끝낼 수 있다는 게이 제품의 정말 큰 장점이고요. 히알루론산이 무려 5종, 크림의 유효 성분이 무려 80% 이상이나 들어간 촉촉하고 피부 컨디션을 돌려주는 그런 클렌징 제품이라서 제가 합숙을 들어온 이후에도 정말 애용하고 있습니다. 씻으러 가보실까요? 제품을 적당량은 손에 덜어 미온수와 함께 섞은 후 충분히 문질러 주었는데요. 이 제품이 약산성 클렌징 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거품이 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 제품만의 장점이라는 거. 피부에 30초 정도 마사지하듯이 롤링해 주시면 평소에 고민이었던 블랙헤드와 같은 모공 문제들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이 제품은 피부에 공생하는 유익균과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어 세안 후 피부 면역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요. 모공은 절대 비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꼭그 속을 채워줘야 늘어난 모공이 더 늘어나는 걸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제품은 그런 부분까지 꽉 잡았다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가요? 세안 후에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는데 이런 피부결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와디즈 펀딩에서도 3만 퍼센트 이상 달성을 했고요. 롯데홈쇼핑에도 입점되어 있는 인기 제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용만 해도 모공 고민이 해결되는 클렌저. 저와 함께해요. 대한민국 소상공인 화이팅!